보통 버섯은 깨끗이 씻기가 좀 그래요. 그냥 안 씻고 먹기도 하지. 안 씻고 먹기도 되는데 여기가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벌레가 많이 있어요. 벌레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에다 물이 닿으면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잡고 털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벌레는 다 떨어져요. 꿀팁이다. 헐라. 털어주면 작은 벌레들이 숨어 있는 게 다 빠져나와요. 이렇게 위에 부분은 살짝만 이렇게. 이거 물이 안 들어가게. 닦아주면 돼. 우산 같아요. 너는 정말 나쁜 애네. 다져줄 거예요. 야, 그 표고를 정말 그렇게 다져야 되는 거야? 이거 저기 돌리면 안 돼요, 저기? 그러니까 믹서에다 그냥 갈아버려. 믹서에 돌리면 달라붙어갖고 안 갈아질 거예요. 수분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수분을 날려줄 거예요. 볶아요? 볶을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을게요. 참기름을 조금 넣고. 참기름. 그다음에 간장을 조금 넣을게요. 간장. 그래서 얘를 볶을 거예요. 얘를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게 아니고 조금 낮은 온도에서 지그시 수분을 날리는. 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고루. 그다음에 이 표고버섯을 한번 삶아줄 거예요. 얘가 두툼하잖아요. 열이 안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면 익겠어요, 안 익겠어요? 안 익어요. 이제 소금 넣고. 소금을 넣었을 때 이게 데쳤을 때가 더 빨리 익어지면서 빨리 데쳐질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간수니까. 예. 자, 표고버섯은 삶았잖아요. 네. 좀 물기를 빼드릴게요. 자, 이거 짜기 위해서 물에다 좀 살짝 씻어줄게요. 그냥 막 짜도 표고가 잘 안 부서지는 거예요. 안 부서져요. 잘 안 부서져요. 데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데쳐서 그렇죠. 섬유가 그러면 섬유질이 더 부서지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물기 짜내고. 자, 이렇게 꾹 짰죠? 네. 자, 그다음에 밀가루를 찰찰 해주면 되는데 풀 같은 역할을 밀가루가 해드릴게요. 해서 그냥 충분히 톡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딱 했죠? 자, 그 다음에 고기를 한 번씩 더 다져줄 거예요. 네. 이야, 진짜 떡갈비는 정성이에요. 자, 이걸 곱게 다지면 표면이 매끄러워져요. 그리고 잘 치대해가지고 부치기가 편해요. 네. 근데 색깔이 두 가지죠, 근데 지금. 하나는 소고기, 하나는 그 다음에 돼지고기인데, 예, 소고기는 이렇게 약간 우리가 감칠맛을 내고, 그다음에 이 돼지고기 들으면 담백한 맛이 나요. 소고기를 만나면 딱딱해. 그렇죠. 고급감. 그래, 돼지고기를.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와우. 딱 민질렀을 때 매끄럽게 나올 정도로. 자, 넣을게요. 그다음에 충분히 우리 이거 볶았죠? 네. 네, 충분히 볶은 거를 넣어드릴 거예요.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이 다 들어갈 거예요. 양념할 때 순서는 기억하시기 편하게 먼저 간을 한다. 그다음 간장 좀 들어가죠. 간장. 양이 얼마인가요? 한 스푼인가요? 네, 한 스푼. 네. 그다음에 설탕, 네, 한 스푼. 설한. 그다음에 맛술 한 스푼. 다 한 스푼이다. 쉽다. 그다음에 여기에 생강즙. 얘는 이제 또 비린내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비린내를 잡아줘. 자,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파 다진 거. 그리고 올리고당. 조금 달짝지근 해야지거든. 맛있잖아요. 그 다음 후추. 배고추인가요? 흑후추. 아니요, 흑후추 같아요. 흑후추. 배고추는 천상의 셰프님의 트레이드마크. 그 다음에 참기름까지 넣었어요. 참기름까지 넣었는데 얘가 그래도 떡갈비잖아요. 잘 뭉쳐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찹쌀가루. 잘 뭉쳐지라고.
자, 이렇게 툭툭 쳐가면서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아. 자, 그 다음에 떡갈비를 좀 크게. 네. 그리고 가운데를 좀 들어가게. 왜요? 얘가 익으면서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그랗게 돼버려요. 얘가 가운데가 조금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평평하게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딱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릭이 있네. 나 표고버섯 싫어 안 먹을래. 그럼 고구마 이거 엄마가 먹을게 이렇게 주고. 되죠. 근데 얘 안에 벌써 표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다진 거. 그래서 네. 야, 이거 트릭이 아주 괜찮은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다 만들었죠? 이거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를 이제 구울 거예요. 근데 이게 떡갈비는 약간 두툼하잖아요. 네. 잘 안 익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후라이팬으로 익힐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기름을, 참기름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써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 어떤 부분부터 구웠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잘 안 익는 위에? 부분. 아래. 왠지 버섯부터 그렇죠. 하실 것 같아요. 정답이 약간 거꾸로 같은 느낌. 이거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제 먼저 고기가 익어요. 그렇죠. 앞뒤로 한 번은 세게 익혀주는 게 좋아요. 세게. 딱 붙네, 색깔이. 딱 좋죠. 앞뒤로.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여섯 개. 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천천히 익히게. 아니, 두터우니까. 익기 편하게. 얼마나 익혀요? 한 보통 이렇게 해서 3분, 3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 만능 소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 아, 만능 소스. 네. 얘는 이제 후라이팬에 구웠으니까 좀 현대식으로 우리는 데리야끼 소스를 겸한 걸 할게요. 맛술 1대 간장 1. 그리고 올리고당을 좀 넣어서 1대 1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이 만들어놓은 데리 소스를 넣어줍니다. 이때는 불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그래야지만 이 졸여지면서 이 안에 양념이 들어가면서 얘가 걸쭉하게 돼요, 소스가. 그리고 이 소스는 위에다 한 번씩 끼얹어주세요, 이렇게. 네. 야, 맛있겠다. 한 번씩 또 뒤집어주고 윤기가 정말 차르르. 벌써 이렇게 걸쭉해졌죠? 네. 네, 걸쭉해졌어요. 다 됐습니다. 근데 최고급 요리 아닙니까, 사실? 아우, 고급 중에도 고급이.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불을 거의 끈 상태에서 참기름을, 생기름을 마지막 포인트로. 야, 작품 나왔습니다. 작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재종 셰프님의 첫 번째 요리 표고 떡갈비가 완성됐습니다. 와.